10명의 선수들이 멀리뛰기 여자 일반부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연제구청의 김준, 가평군청의 박수빈, 청양군청의 남인선, 함안군청의 김한나, 양구군청의 이현정, 정선군청의 박민희, 파주시청의 설명은, 안산시청의 이소담, 청양군청의 이희진, 안동시청의 유정미 선수가 결승전에 플레이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민희 선수도 이 선수가 지금 주종목이 세단뛰기고요. 네. 올해 지금 아마 이 선수가 1등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번 대회가 또 어떻게 보면 각 시도의 전국체전 선발의 마지막 대회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뛰기를 전국체전에 참가하려면 이번 대회 기록이 있어야만 전국체전을 그 각 시도 대표로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박민희 선수의 시도였습니다. 세단뛰기에서는 정말 좋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박민희 선수였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시도. 착지 이후로 관중석에 이제 여러 얘기를 건넸었는데요. 예, 지금 세단뛰기하고 아무래도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대회 1차에서는 5m30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 같은 듯 정말 다른 세단뛰기와 멀리뛰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어하는 박민희 선수 가고 있습니다. 아, 도움 닦게 들어오는 건 아주 힘차고 좋아요. 네, 힘차게 그리고 뛰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 닿기에서 정말 자신감이 느껴지는데요. 예, 이번에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발구름하고 아 예 착지는 뭐 그 괜찮은 것 같은데 공중을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좀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예, 잘 나갔네요. 어우, 5m 74가 예. 나왔습니다. 지금 10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는데 네. 8명까지 결선을 올라가는데 두 명이 지금 예선만 뛰고 많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명의 선수는 가려진 것 같고요. 네. 이제 남은 선수들은 더욱더 본인의 기록에 집중을 할 수 있겠고 2차 시기 좋은 모습 보여줬던 박민희입니다. 박민희 선수였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2차 때보다 기록이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박민희 선수 도움 닫기가 아주 좋아요. 지금 들어오는 게 안정되게 그리고 아주 힘있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2차 시기부터 본인의 페이스를 찾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예. 네, 여기서도 발구름판을 밟으면서 도움 닫기가 정말 깔끔하네요. 예, 아주 잘 돌아왔습니다. 예. 5m 90의 기록. 우리 저 정선구청의 박민희 선수가 6m를 넘어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이거든요. 예. 도움 닫기가 아주 좋아요. 아주 힘있게 아주 잘 들어오거든요. 네. 쭉쭉 기록을 올리고 있는데요.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차 시기부터 5m 30, 2차 5m 74, 3차 5m 90입니다. 6m를 원할 텐데요. 박민희 6m를 향해 뛰었습니다. 자, 지금의 기록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리플레이를 잠깐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동작도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 네. 선수들이 물론 피지컬적으로 신체적으로 타고난 것도 중요하겠지만 순간순간의 센스 역시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좀 센스를 본다 그러면 뒤에 바람이 좀 많이 불 경우에 또 센스 좋은 선수도 그 바람을 이용해서 또 들어가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연 조건까지 이용을 해주는 영리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 예, 육상은 또 그게 또 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민희 선수 3차 때 상당히 좋았는데요. 박민희였습니다. 기록이 네. 계속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5m 90의 기록이 3차에 있었고 4차에서도 비슷한 기록이 나왔고요. 예, 5m 90 언저리인데요, 또. 네. 자, 과연 넘길 수 있을까요? 5m 89. 자, 그리고 이제는
순위권을 노리는 선수들. 현재 3위로 가고 있는 우리 저 박민희 선수. 네. 지금 이서단 선수가 결국 6차를 기권을 했네요. 예.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면 6메달을 넘어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민희 선수는 일단 3위를 확정 지었고요. 예. 5m 89 그리고 5m 90까지 나왔었는데요. 세단 뛰기 어제 박민희가 멀리 뛰기까지 도전합니다. 박민희. 네. 박민희 선수의 마지막 시도가 나왔는데 6m를 넘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그 지금 아까 뛰었던 그 5m 90대를 뛰었던 그 스피드하고 그 각하고 조금 지금 좀 떨어졌어요. 네. 오, 근데 많이 뛰었네요. 5m 96. 발구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맞습니다.